어디서 뵀었죠 그때? 근데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얼굴은. 다시 영상 보고 봤는데 그런 말이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해보자 한번. 아 시간이 지나고 그 애기선녀와 간다 찍은 걸 또 한번 보신 한번. 거예요? 네. 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오늘 저는 덕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쌍문동 애기선녀 앵커라고 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간 12시 반 뉴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설이 완전히 온 건 아니지만 양력으로 이제 이민년에 이제 활기찬 새해가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힘차게 보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앵커처럼 짠하고 나왔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 그래도 새해에 힘 정말 잔뜩 내시고 호랑이처럼 소승기운으로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2시 반 뉴스 쌍문동 애기선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조금 더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속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속보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이 손님이 궁금하신 분은 손님이요? 네? 아셔도 되세요. 돌발 상황이라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셨는데요. 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제 뉴스를 찍고 있었는데 혼자 잘 계셨습니까? 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네. 놀랐지 않으세요? 지금 놀랐어요, 사실. 아니, 사실 이 애기선녀가 간다 출연자 분들을 모으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첫 네. 손님이세요. 뵀던 분들이 또 오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놀랐어요. 제 인사는 페인이었어요. 아 진짜요? 이거 뭐 영상 찍는다고 필요 그럼 뭐 저 속인 거 몰래카메라 이거? 아 그래요? 사람을 딱 얼굴에 대고 뭐야 갑자기 막 이러면은 되게 그거 실례잖아요. 그래서 놀랐는데 놀라지 않은 척 되게 속보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 솔직하게 네네. 이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저희가 몇 월에 뵀었죠? 저희가 2월인가? 작년? 네, 2월쯤에 뵀어. 올해. 올해? 네. 오. 10개월?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 어디서 뵀었죠 그때? 안산이 안산. 아니 너무 멋있게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그때 이 모습이 아니셨잖아요. 그때 모자 쓰고 있었죠. 아니 저는 아직 이렇게 잘생긴 분을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아니 오늘 모습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그쵸? 요즘 이제 동영상 만들고 그래 근데 그거 왜 요즘 안 해요? 소신대로만 네 맞아요 본인 소신대로만 가야 돼. 사장님 이렇게 좋은 걸 왜 배달 안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기억하죠. 당연히 그 여자친구분하고 편지 써주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쌍문동에 꽂아놨어요. 이렇게 꽂아놨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그게 항상 출연자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게 힘들어 보이시고 고민이 되게 많아 보이시고 집, 가게 뭐 이런 장소에서만 뵀었는데 사실 이렇게 멀끔하신 분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오늘은 제가 뉴스 앵커처럼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애기선녀가 간다 그 후속편 그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게는 어떤가요? 가게는 지금 폐업을 했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네, 그냥 유튜브 찍으면서 네, 인플루언서 준비하면서 네, 사업을 이제 천천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 능력과 그만큼의 그릇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 씨가 더 빨리 준비를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항상 미리 준비를 해놔야 또 그 상황에 닥쳐서
할 수가 있고. 근데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얼굴은. 그리고 아, 오늘 연락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갑자기 왜 오셨지? 그치? 찍을 게 뭐가 있어서 오셨지? 내가 뭐 찍을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찍는 걸 알고 계시는 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었어요, 시청자? 예전 사장님 영상에 고정 댓글이 채널 바뀌었더라고요. 반응들은 어떤가요? 반응은 미미하죠, 아직. 근데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생님이. 네. 그 영상 찍고 뭐 음식 만들고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너 맞아요, 그거 네. 정확히 기억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게 폐업하고 나서 다시 영상 봤는데 그런 네. 말이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해보자 한번. 아 시간이 지나고 그 애기선녀와 간다 찍은 걸 또 한번 보신 한번. 거예요? 네네. 아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이렇게 뭉클한 게 아 그분들이 또 시간이 흘러서 그걸 보고 느끼고 또 새기고 계획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근데 사실 점이라는 게 네. 그때 딱 들으면 다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점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엔 그거밖에 없거든요. 내 과거를 보는지 내 현재 문제를 보는지. 사실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를 그래 그럴 수 있겠다는 말들이 있고 뭐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근데 네. 시간이 흐르면 아 그 말을 그래서 했었나? 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해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네. 전 너무 좋네요. 아 많이 됐습니다. 여자친구분하고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바쁘게 살고 있고 저도 네, 이제 바쁘게 살고 있고 네. 앞으로 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거 하나 딱 넘는 게 문제죠. 결혼까지. 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 애기 씨가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좀 불안한 게 당연하실 거예요. 당연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상황에 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불안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또 본인한테도 맞는 색깔을 잘 입혀서 가실 거니까 폐업을 한 거에 있어서 너무 네. 속상해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 가게를 하는 것도 내 사업을 하는 거고 내 요리를 하는 거고 그걸로 사람을 대하는 건데 가게라는 그 장소가 없어진 것 뿐이지만 이러한 유튜브나 이러한 영상이라는 걸 매개체로 내 요리를 보여주고 그걸로 사람들을 또 접하는 거고 방식이 달라진 거지 본인은 어차피 재주를 피워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계속 연구를 하고 나날이 발전해 나가면서 사람한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네. 만족, 보람 이런 거 느끼고 네. 이게 또 본인이 가셔야 되는 길이니까 방식이 달라진 거니까 전혀 불안해하지 마세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 왜 또 뵙고 싶었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뀌잖아요. 아 맞아 내가 그동안 이런 분들을 봐왔었지? 하는 것도 되돌아보고 싶었기도 하고 이분들의 인생을 또 들여다보고 아 이분들이 이렇게 가시는구나 뭐 하는구나 그때 했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좀 영향이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때? 네 많이 됐습니다. 정말요? 네네 안 됐으면 안 봤을 거예요. 말씀이 점점 좀 느신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 사기꾼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한테? 네. 이게 급한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 대본도 안 주시지 아무것도 안 주시지 그냥 급함만 딱 깔아놓고 저한테 하시니까 네. 제가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야생적인 환경이에요 저희가. 그때 보셔서 아시겠잖아요 생리얼인 거. 지금 많은 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계신데 다들 발전해 나가고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초코님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애기선녀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계속 그 말을 되짚어 보시면서 살아가시면은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때는 딱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와닿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만 딱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어서 계속 간직하다가 나중에 한 번씩 더 꺼내서 써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 사장님도 넣으셨는데요. 오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이렇게 다들 말하는 게 다들 느신 것 같아서. 아, 유튜브 채널 홍보 한번 해주세요. 아, 유튜브요? 여러분, 그때 막 문의가 많았어요. 그 마늘짬뽕 어딘가요? 뭐 어딘가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저 두두 반점 알아요. 막 이랬는데. 아, 근데 유튜브를 보고 오신 손님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좀 있으셨어요. 돈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사장님입니다. 네. 그 분이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어떠한 영상을 하고 싶은지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직접 꺼내서 한번 보실 수 있고 힘들 때마다 듣고 아 내가 이런 다짐으로 이 힘든 걸 이겨냈었지 내가 새겨야 될 말 같은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홍보가 아니고 이제 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홍기남으로 혼자서 끼니 때는 남자. 홍기남. 네. 아 홍기남. 아. 이제 요리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열정이 식을 때나 좀 그럴 때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끝까지 하는 걸로 힘들 때 한 번씩 보고 열심히 계속 하자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게 저희 애기선녀와 간다 처음 취지였거든요. 네. 정말. 근데 그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애기 씨가 본인은 정석인 것보다 나만의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네. 기억하시죠? 네. 한마디로 나만의 퓨전처럼 나만의 요리? 뭐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뭐야? 할 수 있지만 본인만의 세계를 또 열어가셔야 되니까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훗날 진짜 좀 나라 상황이 괜찮아지면 제가 캠핑장이든 뭐 동네 운동장이든 어떻게 섭외를 하겠으니 그때 한번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불러주십시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쇼핑백에 담았는데 네. 오다가 찢어져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손이 먼저 나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사람이 전해줄 때 그 마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 오랜만에 저도 느껴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여자친구분께도 네. 안부 전해주시고 그리고 PD님, 실장님 이제 오래 만나서 제가 솔직해진 것도 있지만 참 이렇게 두 분들만 보다가 잘생기신 남자분을 보니 참 저 오늘 좋습니다. 힘이 나네요. 참 아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를 제 세계에는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